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개인이 곧버스 매수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캠핑 관련주가 요즘 핫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카오뱅크도 드디어 IPO에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단!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또 공부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는지.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재밌게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지 왔나? 코스피 최고치에 또 곧버스 베팅한 개미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투자자인데요. 이달 들어 투자 규모만 3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조만간 증시가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에 나섰지만 예상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코스피 향방에 따라 이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6월 지금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인이 뭘 많이 샀나 라고 봤더니 1등은 포스코를 많이 샀고요. 그리고 2등은 곧버스, 3등은 두산중공업, 4등은 HMM, 두슬라와 흠슬라를 같이 매수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을 5등으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버스만 사는 거에서 벗어나 그간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들의 매수세도 크게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6조 7,200억을 매수했지만 이달에는 보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4,200억밖에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번 달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올렸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분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곧버스 투자자들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가 되긴 했는데 상승률은 2.3%밖에 되지 않고 만약 이달 초에 곧버스를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5% 정도, 그 정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달 개인들의 곧버스 평균 매수 단가는 1914원으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갑자기 1900원이라는 수치를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합니다. 불과 작년에 그때 주식 엄청 떨어졌을 때 있죠. 그때 곧버스가 제 기억에 10,000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장이 쭉 올라오면서 그 반대로 곧버스는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 19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고요. 그리고 실적과 경기 회복 등 호재가 혼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받겠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또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곧버스 그리고 인버스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제 기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장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가져와도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과 6개월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쁘면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고용지표가 나쁜데 어떻게 호재가 됐지?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더 풀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랠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그 반대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경기가 또 좋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아 이제 테이퍼링 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생겨나서 시장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 단기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버스나 인버스는 단기로 맞추는 상품이죠. 아마도 곧버스를 매수해보신 기리분들은 지금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곧버스는 매수하지 말자. 자, 다음입니다. 10년간 10배 늘어난 캠핑족, 아웃도어주, 기대감도 상승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7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400원으로 2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캠핑족 급증에 따른 캠핑 등 아웃도어 관련주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600만 명, 그리고 최근 7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캠핑 산업 규모 역시 당연히 2016년부터 매년 30%씩 성장해 현재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가는 이러한 성장세를 MZ세대의 소비 특성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봤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보복 외출로 인한 야외 활동이 증가했고 기존 계층의 야외 활동 회복과 더불어 2030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며, 그리고 올해 1분기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그리고 레저 스포츠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9년 1분기보다 더 증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캠핑의 인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밀집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분리되는 공간, 즉, 나 혹은 가족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한 결과라며,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3, 4월 캠핑 용품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리분들, 캠핑이 이렇게 뜨면은 관련주는 어떤 게 뜰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아웃도어가 뜨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캠핑 필수 준비 물품 딱 하나가 있죠. 부탄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 생산업체 태양 그리고 대륙재관이 수혜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자, 게다가 캠핑 장비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스노우피크 의류를 판매하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 캠핑을 아직까지 따라가본 적은 있는데 저 스스로 사서 뭐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노우피크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는 기리분들은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이 브랜드가 진짜 캠핑계의 에르메스 이렇게 불리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노우피크가 캠핑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레저 전문업체인 ES큐브, 캠핑 장비 상품권을 보유한 더네이처 홀딩스, 캠핑 난로와 선풍기를 판매하는 파세코, 캠핑용 코펠 등을 판매하는 PM풍년, 캠핑용품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한 자이글 등이 캠핑 수혜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캠핑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텐트를 보면은, 야, 저기는 저거 샀네. 야, 저기는 저거 샀네.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진정한 주식 투자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최근 차트를 봤더니 감성 코퍼레이션은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지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오래전에 한 2월인가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파세코를 봤더니 한번 고점 3만 원을 찍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정도면은 바닥을 조금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 기리씨 그냥 지금 차트 잠깐 본게 다니까요. 기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자동차 수요 폭증. 그래서 올해 완성차랑 부품주가 순차적으로 수혜를 본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코로나19와 맞물려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까지 줄어들고 중고차 가격이 최고치를 연신 갱신하며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중고차 지수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인플레이션 요인으로까지 지목되고도 있는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하는군요. 이에 올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맨하임 중고차 지수는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며 인플레이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으며 업체별 중고차 가격이 오르며 신차와의 가격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고차 가격 상승은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기 때문이다. 생산 차질로 인해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넘어오고 있고 경제 정상화로 인한 이동 증가가 중고차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리스 반납 차량이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오는 리스 차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리스를 반납하고 나면은 또 다른 거를 뭐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리스를 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딱 봤더니 야, 중고차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지금 타는 리스 계속 타자. 자, 이런 식으로 중고차로 넘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재고 부족은 수익성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딜러는 인센티브 축소를 넘어 일부 인기 차종은 웃돈까지 받고 완성차 업체들은 인센티브 축소와 신가 가격 인상 수혜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고차 가격 상승은 완성차 금융 부문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꼽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제 앞으로도 자동차는 더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완성차업체가 좋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좋고,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완성차 업체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최소한 2분기 이상,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한주 받았지만 수익률 18% 토스픽을 아십니까? 자, 기리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토스 이벤트 또 언제 하죠? 리스트 공유합시다. 오늘 또 올라라. 토맨. 자, 막내 증권사 토스 증권이 얼마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주 증정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최근에는 수익률 호조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길래 이런 말이 나왔나? 1차 증정 이벤트 종료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종가를 비교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무려 18.2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도 많이 올랐으면 말이 되겠지만, 하지만 코스피는 겨우 2.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받아봐야 비록 한 주, 많아야 두 주임에도 토스픽을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어떤 게 그렇게 많이 올랐나 그걸 봤더니 티웨이 항공이 1등으로 70%나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겨우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30%, 대한해운 21%, 펜오션 14%, 삼성엔지니어링 52%, 대우건설 27%. 참고로 삼성엔지니어링은 힐이 또 받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거 한개 받은 거 팔고 있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왜 이걸 안 샀을까? 이렇게 불행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물론 모든 투자자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8%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매우 받고 싶군요. 저도 두번 참여를 해서 두개다 받았는데 두개 합쳐서 만 원이 채안 되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1.8%가 빠져도 삼성전자를 받고 싶네요. 그리고 주당 가격이 2,000원대로 하위권이 IHQ도 12%나 빠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주가가 1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가 웃음 지을 수는 없지만 29개 종목이 상승하고 그리고 9개 종목이 하락했으니 선방을 셈이라고 하는데요.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존재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일부 종목이라면 토스증권 증권 이벤트 자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스증권에다 물어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거래량, 업종, 주요 재무정보 등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익숙한 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토스픽이 만약에 세 번째가 나오면은 그때는 바로 공부해서 이게 진짜 오르는 건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처럼 증권사 추천주는 진짜 오르나, 그게 아니라 토스픽은 진짜 오르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상장 승인 받은 카뱅. 중복 청약은 못 누린다고 합니다. 크래프톤이 막차라고 하네요. 자, 크래프톤을 이어 하반기 대여로 주목받던 카카오뱅크가 17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공모주 중복 청약은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상장 승인 후 하루 만에 제출하기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카카오뱅크는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카카오가 지분 31.62%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립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그리고 회사는 지난 4월 1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 이후 약두달 만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자, 이 카뱅도 상장하기 전에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에는 대여가 많이 상장하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 바이든 미국 시진핑과 정상회담 가능성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을 마친 가운데 그간 관심을 모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나 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바이든은 약 일주일간의 유럽 순방에서 G7과 그리고 나토,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민주주의 결속을 강화한 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만나고 이날 귀국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시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와도 얘기를 잘 끝냈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중국 시진핑이랑 잘 얘기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우리 주식에는 악재 없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은 드디어 나왔죠. 대화, 대결 모두 준비해야 바이든 취임 이후 첫 메시지. 이 말은 우리도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위원장이었는데 거기서 총비서가 더 높겠죠. 그래서 총비서로 바뀌었는데요.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벌써 한 2주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에서는 뻐꾸기를 뻐꾹뻐꾹 날렸었죠. 그리고 그 뉴스는 아마 기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에서도 대화라는 얘기를 먼저 말했으니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북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아난티는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도 오늘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공부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리분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자 CEO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년 말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전 세계가 종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이자 최고 경영자, 화이자 CEO는 늦어도 내년 말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CNBC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올해 말이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자,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인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올해 말이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쯤이면 이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내년 말이 되면 전 세계가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마도 한 2년 뒤에는 진짜로 우리 해외여행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계 매도 리포트 비웃는 2차 전지주 반등 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DI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를 제시한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후 오름세를 보이며 전날까지 5.6%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날 또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장중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앞서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31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며 삼성 SDI에 대한 비중 축소와 함께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보고서로 인해 지난달 28일 종가가 64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식 가격은 지난 9일 60만 원까지 하락했고 2조 3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달 10일부터 닷새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큰 폭으로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리분들도 아마 캐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확인하셨다시피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매도 리포트를 내놓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 들어 성장주가 빛을 보면서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조금은 유의미한 상승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진짜 미친 듯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외국인이 한 몸은 아니지만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른 외국인은 그걸 또 매수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는 모두 투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 투어네요. 하나 투어 하반기 갈수록 적자 폭 축소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자,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코로나19에 따른 2연수에 따라 하반기에 갈수록 적자폭 축소가 예상되나며 하나투어에 대해서 1년 만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하고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2배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하나투어의 종가는 87,8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유는 어제 모두 투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해낼 것이고 아니 회복을 해낼 것이고 그리고 2022에서 2023년 평균 EPS의 목표 주가 22배를 적용하면은 10만원 이상의 목표가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하나투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랑 차트가 똑같죠? 자, 목표가까지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에서 2023,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뒤를 보는 거죠. 그거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고 무턱대고 매수하기는 조금은 긴 시간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올해 영업이익 3조로 사상 최대 목표가 상승. 자, KB증권은 LG 디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에서 37,000원으로 12.1% 높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KB증권에서는 대형 OLED 패널은 올해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의
판가 인상과 물량 증가 효과로 8년 만에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중소형 OLED 패널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애플 아이폰 13 패널의 주문 급증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추정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3분기에는 LG 디플의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 부분이 동시에 흑자 전환하며 8,0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그 말은 컨센서스 영업이익 6,100억을 31%나 웃돈은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자, 목표 주가가 3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24,200원밖에 되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는 매우 완벽한 위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우리가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주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경제뉴스는 다음 주에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